네, 요거 모델링의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UML, 그리고 정적 모델링으로 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동적 모델링으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어 모델링하고 모델 검증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 사이에 제어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흐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플로우 차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순서도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노테이션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티비티는 계산 또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전환은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다른 액티비티로 제어가 넘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관계의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순서도에서도 어떤 조건문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문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분기가 일어나고 그걸 다시 통합하는 멀지 파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버티의 기본 요소로 보게 되면 이렇게 액티버티는 약간의 타원형처럼 표현하고 트랜지션, 그 다음에 브랜치, 멀지의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티버티 다이어그램의 예인데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하는데 보게 되면 어떤 제한상에 닿지 않았을 때는 이쪽으로 가고 제한이 닿았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분기가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 사항이 아직 아닐 경우에는 지금 이제 체크 카운트를 지금 더 세는 것을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그 북의 어떤 대여자로서 패트론을 기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제약을 나오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멀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종료 조건으로 가게 되는데 종료 조건은 원에 이렇게 선을 그린 이 형태의 노테이션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아웃 북이라는 건 결국 이 하나의 조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기된 건 if else 문으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보통 이제 제어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좀 다른 형태가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은 그 상태를 위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즉 동작을 수신 이벤트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해서 상태 사이 전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시스템의 상태를 보여주며 서브 시스템이나 객체의 조건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환이 있는데 전환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벤트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는 라는 부분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래밍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원형보다는 조금 더 라운드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스테이트를 표현하고요. 트랜지션 이두 가지가 기본 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보게 되면 도서관 시스템에서 책의 상태를 우리가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시작점이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과 동일한 노테이션을 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가용할 때랑 또한 그 가용할 때는 이제 책에 대해서 요청이 가게 되고 책을 찾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뭐 이슈 리퀘스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을 대여를 하게 되면 다시 어벨로 가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책이 리턴되면 이 책의 어떤 상태가 종료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흐름에 대해서 상태 다이어그램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을 구성을 하였고, 모델링을 구성하는 다이어그램으로는 처음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시작을 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상태 다이어그램과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 나갔던 모델링은 서로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모델에 대한 검증 방법을 지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리뷰입니다. 그래서 워크스루나 인스펙션 등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이야기하고요. 그거 외에도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 근거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명시하고 시스템을 구현 후 우리가 명시한 그 테스트 데이터가에 올바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정형적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포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스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모델링한 결과를 어떤 수학적 변환으로 해서 검증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방법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정형적 방법까지 나가지 않고 주로 리뷰와 프로토타이핑을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모델 기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요구사항 추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로부터 요구를 거꾸로 추적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방법이 무엇이든 일관성을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다면 유스 케이스 하나당 하나 이상의 명세서가 필요하고 그 명세서에 매칭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 액터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각 유스 케이스를 구동하는 액터가 있는지를 표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 유스 케이스에 대한 명세가 기술되었는지, 해당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 사이의 일관성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모든 클래스가 있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객체가 나오고 그 객체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클래스를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가 모두 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표현된 각 메서드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는 클래스와 받는 클래스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클래스 안에 메시지 호출이 있는지, 메시지를 받은 클래스 안에 메시지 정의가 있는지를 다 살펴보면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 사이에 일관성을 체크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태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크로스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즉, 여기서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메소드 A가 있었습니다. 근데 클래스 A의 상태에서 클래스 A의 상태, 두 번째 상태로 가는데 메소드 E가 나왔다면 이 메소드 E는 클래스 A의 메소드 E로 이미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과 같이 다이어그램과 다이어그램 사이에 어떤 일관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이 모델링의 의의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